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충북의 현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대책까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토론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김인 본부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으로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한규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청주 우암시니어클럽 김현숙 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분을 모시고 오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 일자리, 이 키워드로 좀 표현을 한다면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가볍게 좀 예, 키워드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뭐 우리 저희 본부장님부터 좀 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노인 일자리는 제2의 인생이다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기대 수명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0세 퇴직 이후에 약 2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게 되는데요. 보통 퇴직과 함께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대부분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단절은 곧 세상이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고독감과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노년의 어떤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액티브 에이징, 즉 활동적 노화를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2의 인생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노인 일자리는 간식이고 새참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 이 새참이나 간식을 꼭 먹어야 되지는 않지만 먹지 않으면 좀 아쉽고 섭섭한 것처럼 65세를 넘어서 일자리는 새로운 힘이 되고 아쉽고 섭섭함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참과 간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간식과 새참으로 네. 또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뚜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뚜기, 예. 네, 오뚜기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오뚜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이 있으면 아무리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일을 향해 나가는 것이 노인 일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오뚜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 관장님은 어떻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저는 노인 일자리는 활력의 샘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활력의 샘. 네.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도전이고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일은 또 생존의 의미이기도 하고 노인의 사고,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역할 상실과 고독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르신들께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나에게 활력을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활력의 샘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노인 일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일자리들하고 노인 일자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노인 일자리 과연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노인 일자리의 가장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유용성과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이제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그 자원봉사 형태의 일인데요. 네. 이제 노노케어, 이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라든가 이제 보육시설 봉사 같은 사회적 수요에 부합한 일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장에서 수익을 발생해서 그 수익으로 이제 인건비를 이제 일부를 보태는 창업형에 해당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 그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이제 보육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그 장애인시설 등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취업형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기업 연계형 또는 시니어 인턴십 같은 이제 기업이 노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직간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를 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요. 지금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는 예. 이미 호모 헌드레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듯이 자 100세 인생이라면 60에 정년을 해도 40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럼 40년 동안 우리가
등산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고령화의 속도가 뭐 급진적인 나라 아닙니까? 보통 예. 다른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가는데 100년 걸릴 게 우리나라는 뭐 30년 내에 도달하고 이렇게 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악재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고 그럼 이 늘어난 노인이 이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든 인구만큼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노인 일자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죠. 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에 저도 교수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네네. 그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가 노인의 빈곤율을 14.7% 정도 감소시킨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의료비를 54만 6천 원 정도를 절약 한다 1년에 예, 이런 효과도 있었고 또 사회적 관계망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그리고 어르신들의 심리적으로는 자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같은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개인적인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 외에 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기여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런 지역사회 효과들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또 수익을 계속 창출해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노인 일자리에서는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익형 활동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민간에서 또 수익을 창출하듯이 그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 그리고 또 인력 파견형 사업 그리고 그 외에 뭐 고령자 친화 기업이라든가 시니어 인턴십 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일자리 종류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노인 일자리 뭐 종류라든지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의원님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예. 충북 노인수의 약 34.7% 정도가 취업을 하셨고요. 예. 미취업자는 16만 8천 명 정도 65.3%가 미취업을 했고요. 일자리에서도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와 이제 민간부문 일자리로 좀 구분이 되어 볼 수가 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연간 한 547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한 2만 명 남짓 되는 인원들을 그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 근로시간은 약 30시간 정도 되고 월 수입은 한 23만 원 정도로 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일자리 부분은 좀 많이 취약하더라고요. 네, 네. 2014년부터 17년까지 취업자가 한 8,539명 정도로 나타나고요. 2018년 지금 우리가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월 말 현재까지 1,382명이 취업을 해서 목표 대비 약 69.1%를 예. 달성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보니까 거의 뭐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이고 파트타임이고 뭐 청소 용역, 그다음에 경비, 생산 작업, 그다음에 일당제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중간에 그 한 현재 34% 정도 대략 제가 아까 들은 기억으로는 노인 지금 취업 비율이 좀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들은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인들이라고 해서 100% 다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닐 것이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34%면 그렇게 나쁜 걸로만은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비율 안에 포함되는 일자리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농업업, 축산업 예, 이쪽에 종사하는 경우도 이 취업으로 노인 일자리의 그 예. 비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소득이 안정이 되면 노인이 되어서도 소득이 안정이 되면 그렇게 일자리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제 안정화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선진국에서는 굳이 내가 일자리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지금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반 47%가 노인 빈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요구하는 그 어르신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관장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활력을 찾고 그러면 의료비가 확 다운이 돼요. 그러면 복지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고,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자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취업 청장년이 이야기하는 그런 취업과는 조금 다른 예, 개념일 예.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정규직 일자리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인 일자리는 어떤 비정규직이지만 소일거리이면서 소득이 좀 보전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이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하고도 좀 별개의 문제죠. 예. 청년 일자리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농업업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잡히는 면이 있는데 지금 대략 뭐 한 20만 원 어떤 일자리들에 네네.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인 걸로 대략 저희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그걸로는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네. 예. 지금 보통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민간 영역의 그 시장형이나 뭐 기업에 취업하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급여가 근로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뭐 20여만 원에서부터 뭐 100 몇십만 원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20여만 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런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건가요? 과연 그렇다면 하실 수 있는 것, 또 진짜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현장의 목소리를 좀 직접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 어르신들이 일하시기를 희망하는 직종을 살펴보면 네. 대부분 그래도 급여를 좀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싶다. 대신 근데 희망하시는 시간은 굉장히 네네. 다양하십니다. 또 파트타임으로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상시 근로로 해서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급여를 많이 받고 싶다는 말씀은 결국은 공공형보다는 민간기업의 어떤 예, 일자리를 예. 원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사업의 형태도 또 일자리의 형태도 굉장히 여러 또 본인의 경험이나 경륜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진 일자리가 사실은 예. 노인 일자리가 중앙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사실 네네. 사업량이 내려오다 보니까 획일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충분한 일자리가 개발이 되지를 못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유형이나 또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 체계를 만들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 욕구를 충분히 채워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수님 뭐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요. 일본하고 이제 뭐 노인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선배인데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을 보면 우리하고 예. 좀 취업률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우리하고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다는 점이고요. 일본의 경우는 55세에서 65세 사이에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다는 거예요. 준고령자의 예. 취업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본은 이 준고령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연금 개시, 연금이 시작되는 해가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것도 65세로 받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 67세까지 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경우 말씀. 일본의 경우요. 예. 그리고 일본의 경우 또 하나는 재미있는 통계가요. 15세부터 우리가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잡잖아요. 70세까지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세까지를 이제는 일하는 그 노동 인력으로 봐야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노후의 그 복지 기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 관장님도 이야기했듯이 베이비 부모가 딱 나왔어. 예.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럼 그들이 베이비 부모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고령자가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이들을 이 고령 인력으로 준 고령 인력으로
사회가 확보를 해야지 되고 그들을 위한 재취업 또는 취업 연장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이 노인 일자리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실과 뭐 현장에서 원하는 목소리와 네. 또 마련되어 있는 일자리 이 사이에 좀 뭐 이른바 미스매칭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마 예. 이제 공공일자리는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수준으로 가고 이제 민간의 일자리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나왔을 때 네네. 이들이 차지하는 이 인력을 활용하는 민간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제 예. 민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근로 시간이 길으니까 네. 어르신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기피한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취업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그 이유가 건강 때문에 이제 좀 취업을 좀 꺼리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판단키로는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인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부터 챙겨야 돼요. 건강해야지만 그 민간 일자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에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물론 나라의 정책, 그다음에 지방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셔야지만 좀 더 많은 시간도 일할 수 있고 좀 더 오랜 시간도 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민간 일자리 영역은 네. 또 연세나 건강 네. 문제 때문에 약 60대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70대 이상이 되시면 여러 가지 생산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그렇죠. 합니다. 네, 또 실제로 저희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도 보면 저희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70세에서 80대 초반 까지가 특히 여성 노인이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령 노인들이 이 노인 일자리 쪽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되고 그다음에 경제시장에서도 이 배제된 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차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저희 특히나 그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 어르신들만이 함께 일을 하셔가지고는 그만한 수익성을 내지 못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사회복지사나 이런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함께 생산성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노인 일자리가 시작되기 이전, 그러니까 2004년 이전이나 또 2018년 현재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5명, 6명의 이런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 나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 교수님이나 관장님 말씀 이어서 좀 덧붙여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70세 이후 정도 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도 더 투입하고 시스템도 더 바꾸고 그래서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일할 수 있는 좀 여력을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공공형 일자리를 더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70세 이후 정도 되면은 예, 예. 그 정도는 이제 국가에서 더 좀 확장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제 네. 그 공공형 일자리 말고 민간이 네. 이제 그 준고령자를 확보 그 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네. 지자체나 국가가 지원하는 어떤 맞습니다. 혜택이 없으면 네. 굳이 이 준고령자를 그 노동 인력 시장에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네. 민간 기업에서 그렇다면 좀 뭐 정말로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할 텐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좀 아니에요. 어려운 그거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예. 많은 지원이 있어요. 세제 혜택 실질적으로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죠. 고용하는 그래서 것이다. 뭐 그 80 노인도 기업에 다시 현장에 들어오고 나갔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 너무너무 지겨워서 빨리 퇴직할래 하고 나갔다가도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재취업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80까지 가고 그런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하면 퇴직을 안 시키는 그런 이제 일자리가
그 일본에서는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일자리 사업 처음에 시작될 때 2004년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연령상의 문제를 보면은 60대가 한 70대가 한 4 정도 이 정도 이제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4 정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70대 이상 이제 후기 고령자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후기 고령자가 압도적으로 이제 숫자 많아졌습니다. 전체 이제 우리 노일제 사업에 참여하신 분을 보면은 예.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한 3대 7 정도 가까운 이제 7에 가까운 분들이 70대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60대 계신 분들은 왜 줄었을까요? 그렇게 나이가 이제 드신 거죠. 아, 그분들이 예, 예. 거죠. 아. 예. 예, 예, 그 사람량도 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불과 한 5년 전부터 이제 그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했죠. 한 700만 정도 되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필요한 단계가 된 겁니다. 노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멘토로서 이제 참여하는 예. 이제 그래서 기업이 그런 전문 기술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취업 또는 재고용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통해서 기업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이제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일자리를 지금 저희가 오래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노인 주유원 사업 이제 뭐 말이 뭐 뻔히 아시겠죠. 예예예. 예, 예. 노인이 주유소에서 이제 예, 예. 주유원으로서 활동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아, 주유소에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했지만은 이 번번이 퇴짜를 맞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노인이 혼유 사고, 예. 경유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넣는다거나 또는 카드 결제 그때는 보너스 카드가 여러 가지여가지고. 한 몇 개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약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편견이라고 예. 표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예. 뭐 소비자들의 뭐 이런 막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그래서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관장님도 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전국에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이제 거점 기관 우리 시니어 클럽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모형 주유기하고 이제 모형 카드 결제기를 예, 예. 설치해서 교육하고 인력을 이제 제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어느 주유소로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활동하기까지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주유소에 대해서는 굳이 뭐 노인을 고용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노인에 대해서도 교육과 훈련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노인에 대한 편견, 노인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노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일정 정도의 고용 보조금을 통해서 예, 예. 일단 고용하고 나서 판단합시다. 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교육이라는 젊은 사람들도 사실 어떤 새로운 직종이나 새로운 업무 갔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OJT 기간 그래가지고 훈련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을 그냥 바로 투입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시키는 건 좀 무리가 뒤따른다고 봐요. 예컨대 이론 교육, 실제 교육, 그리고 안전 교육까지도 병행해서 해야지만 뭐 효과도 있고 어른들이 저는 뭐 아주 그런 복잡한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필요하다면 지원해 드려야죠.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내고 저희 도에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냉정하게 또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 예. 프로그램을 굉장히 도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인력 개발원에서 이제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네. 위한 일자리를 만들면 그거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도에서 좀 지원,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야 돼요. 교수님,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사발전재단이나 네. 그다음에 그 충북 경청 뭐 중장년 일자리 취업센터 이런 데서 재취업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지 못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니면 그 법률적으로 정해가지고 정년에 다다른 사람들을 그 재취업 교육을 아주 의무적으로 시키는 네네. 그런 조례나 법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네네.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재취업 네네. 프로그램을 위한 네네. 조례 네네. 필요하죠. 네네.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즘 뭐 청년들의 취업 자체가 워낙 큰 청년층의 뭐 고통이고 결혼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는 사회적 현상인데 여기에 이제 노인 일자리를 얘기할 때 거기에 쏟아붓는 돈,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어떤 여력도 충분치 않은데
노인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아까 이제 그 뭐 관장님이나 교수님 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예. 아 이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거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는 전혀 별개다. 그리고 네. 꼭 필요한 거다. 앞으로 저도 늙어가고 뭐 저희 다 그렇습니다. 다 예. 늙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예. 더욱 준비를 해야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노인 복지가 꼴등이에요. 지금 무역 규모는 뭐 9위, 10위 이렇게 되지만 노인 복지는 꼴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는 전혀 별개다. 네네네. 이걸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그 시장형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랑 좀 유사한 그런 형태의 일자리인데요. 예, 그렇겠죠. 이런 민간 일자리들은 정말 노인분들만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생산성의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형 일자리를 좀 개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게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의 칸막이 때문에 어떻게 다르죠? 노인들은 뭐 노인 장애인과에서 뭐 담당을 한다든지 예, 예. 또 청년은 청년 쪽, 또 여성은 여성 쪽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중앙 부처도 다 다르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형 일자리들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노인의 어떤 생산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소가 가능하고 또 민간형 일자리들이 조금 더 많이 생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실 현장에서는 미스매칭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는. 예. 최저임금을 오르고 그래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중소기업들은 일자리는 많은데 왜 젊은 층이 안 오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통합형 일자리 그래서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청년들이 그거에 부합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돼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서 미스매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세대 간의 차이를 세대 간의 차이 그다음에 요즘 청년들은 일단은 뭐 학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은 뭐 통합형 일자리 뭐 만들려면 좋죠 뭐. 뭐 결국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일자리도 사실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예. 일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사회복지사 인력들을 조금 더 많이 양성해서 하는 형태처럼 이런 유사한 일자리들이 한번 모델로 만들어져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폐허노동이라고 해서 청년과 그 고령자에 같이 통합한 일자리 네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있고 실제로 그거를 기업에서 민간 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퇴직시키지 않고 킵을 하면서 이 젊은 친구들을 기능을 전승시키고 뭐 그러면서 젊은 아이들의 다시 아이디어를 또 서로 교환하는 그런 네네. 이제 폐허노동 시스템이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연공 서열이 되게 그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네. 좀 그게 이제 어려운데 이제 저는 어르신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꼰대 정신을 버려야 돼요. 네. 그 꼰대 정신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자꾸 기피하는 일이 예. 벌어지고 폐허노동 시스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도 자꾸만 교육을 해서 아까 이제 제 취업 프로그램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직업 윤리라든가 직업 정신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향후 대책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관장님? 예. 그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인 시니어 클럽이 예. 이제 법적으로 그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그래서 이 시니어 클럽이 정부의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시장형 민간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고령자 친화기업이나 이런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 선두주자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시니어클럽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29개가 있고요. 예. 그런데 그중에 129개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시니어클럽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11개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개 지자체만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특히나 초고령 노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다섯 개 지역에서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예.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뭐 교육, 그다음에 구인구직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그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시니어클럽이 지역에 있고 없고는 굉장히 노인 일자리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시니어클럽이 잘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청주 지역만 해도 또 노인 일자리가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어르신들 욕구에 맞게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공익활동 위주의 그런 사업들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일자리들이 개발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안타깝게도 그 광역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못해주고 계세요. 충북도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도 매칭을 못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전국의 3개 광역단체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청북도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지면 기초 단위에서 다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단체에서는 굉장히 좀 설치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니어 클럽이 처음에는 그 도에서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은 5천만 원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려면 한 최소한 2억은 들어가거든요. 5천만 원을 각 시군에 한 시군당. 시니어 클럽이 만들어지면 저희 충청북도에서 5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각 시군에. 지원하는데 이제 그 돈보다 각 지자체 시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손돈 못 만드는 거예요. 5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의원님 5천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초기에 설립할 때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비용이고요. 사실은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려면 저희들도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매년 부담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면 좀 꺼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가 설명하면 예를 들면 청주에 6개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6군데. 그럼 한 군데당 1,000명의 노인 일자리가 있다고 쳐요. 그럼 6군데면 6,000명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없는 시니어 클럽이 그 시니어 클럽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4군데, 5군데 있죠. 5군데. 그러면 이제 그 제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지금 없어요. 뭐 그 열거하기가 조금 미안하지만 열거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해줬지만 그 다음에 운영하기가 예를 들면 한 20% 도에서 좀 부담을 좀 예산에 해마다 20%만 좀 매칭 펀드로 대주기만 한다면 그런 지금 현재 없는 군에서조차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좀 도에서 특별 예산을 좀 예를 들어 뭐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좀 뭐 다르게 차별 더 지원을 좀 한다든지 전국의 광역시에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 중에 하나예요. 충북이. 꼭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아까 뭐 지역 말씀하시게 뭐 해명을 하시라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역을 말씀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좀 어려워하셨지만. 청주는 6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부담을 좀 들여서 하고요. 그다음에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음성
뭐 옥천 같은 데는 그렇게 뭐 재정자립도가 뛰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은 영동 지금 열거하신 곳은 있는 곳입니다. 네. 없는 곳이 이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지역인데요. 예. 결국은 저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거 하나도 지금 2억 5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거기에 예. 도가 좀 네. 매칭 펀드를 좀 대주면 예를 들면 우리가 20% 10%라도 대준다고 딱 네. 선언을 하면 안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까요? 그럼요. 네. 근데 저도 그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여튼 네. 뭐 저희들 네. 그런 네. 부분이 있다면은 예. 뭐 도의회 의원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단 10%만 네. 대줘도요 안 네.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지자체 단체장 다른 데는 만들고 지금 반은 만들고 반은 안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단체장들이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해요. 예, 본부장님. 과거에 그 참여정부 때 예. 그 지방 이양된 사업입니다. 시니어 클럽 이제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예. 이제 지방으로 이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분권교부세라는 그 예산 항목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이제 그걸 이제 각 시도별로 그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스물 몇 개 항목 중에 이제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노인 복지 또는 아동, 뭐 청소년 여성 뭐 다문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서 이제 그 활용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내려간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비와 이제 도비 원래는 국비 도비 이제 시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비 도비가 이제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각 시군에서만 모든 걸 이제 감당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만 그 지자체 장의 이제 의지가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당초에 그 분권교부세를 운영하게 된 취지에 맞춰서 특히나 이 다섯 개 시군의 경우에는 이 충북 지역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데 예예. 고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들이 없이 운영한다면은 그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익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뭐 수요들을 반영하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운영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과거 이제 공공근로 같이 그냥 나와서 뭐 대충 일하고 이제 급여만 받아가는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일제 사업의 어떻게 보면 순기능보다는 예. 좀 안 좋은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꼭 그 충북 지역의 이제 노인 복지, 이 노인 일제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이 다섯 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과 같은 기관들이 하루 빨리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저기 각 단체장의 의지를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TV를 보고 계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의지만으로 과연 될 것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시니어 클럽이 그만큼 중요하고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으면 그만큼 풀어갈 수 있다면 아예 이것을 뭐 법적으로 뭐 더 좀 견고하게 꼭 만드는 것으로 뭐 바꾼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노인 일자리 의지로만 풀어나가기 예. 예. 제 일단은 단체장의 의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 아직은 그 노인 일자리 지원법이나 이런 법률들이 맞습니다. 제대로 마련이 돼 있질 않습니다. 계속 국회에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통과가 못 되고 예. 계속 계류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설치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률들이 예.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그 조례 제정하는 부분도 예.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선언적인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용들로 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의원님 숙제가 예. 좀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숙제 맞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네네. 통과가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아니 노인 그건 이제 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예, 예.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충청북도가 광역 중에서 세 군데가 이제 매칭을 좀 덜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산출한 전국 시니어 클럽 그 설치 현황을 보면 충북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2위예요. 그래도 2위예요. 그래도 시니어 클럽 10만 명당 시니어 클럽
그 설치 현황을 보면은 그래도 전국에서는 10만 명당 인원을 봤을 땐 2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풀어주고, 저 계속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국가에서 해야죠. 큰 틀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그래서 아니 지금 전 국민이 이제 저 고령화 세로 다 진입을 하고 이제 20%가 넘어갈 시기가 뭐 곧 다가오는데 이건 8년 남았어요. 예, 법적으로 이건 만들어놔서 예. 어떤 그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거시적으로 보고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충북에서도 필요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아까 조례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도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고 예. 실질적인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또 고민해서 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뭐 관련해서 지금 예. 예. 이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지금 일자 수행기관 인프라 때문에 지역별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나쁜 인프라는 아닌데 다만 충북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다섯 개 시군의 경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충북도 내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차별성들, 그러니까 청주 같은 경우 여섯 개 기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섯 개 군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균형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 노일제 삽수행기관 이제 시니어클럽에 대한 예산, 국가 예산은 결국 지방비로 다 이미 녹여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다섯 개 시군의 경우도 결론은 이제 고령화가 심각한데 이 고령화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의 문제를 이제 정책 우선순위로 본다면은 이제 시니어클럽이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예, 예. 그 일을 지자체에서 직접 이제 과거의 공공근로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잘 안 된다. 그건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어떤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그 도 차원에서 조례로도 충분히 운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분께 이제 한 분씩 좀 예, 못하신 말씀 혹시 향후 대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싶으신 게 있다거나 또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분씩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먼저. 예. 제가 2017년에 그 미국 이제 LA에 있는 그 아메리카 잡 센터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잡 센터의 담당자가 그때 당시 할머니였어요. 70대가 넘은 고령자였는데 이제 자꾸 이제 여쭤보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시면서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당신들은 왜 본인이 일할 의사와 능력, 뭐 경력 정도면 충분하지? 왜 나이를 나이 중요한가? 네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체적 능력과 예. 관계없는 연령주의, 예. 즉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가늠하는 방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 인디언 속담에서 예. 노인 한 명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령화라고 해서 오늘의 이제 토론 자리도 결국은 위기감을 고조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고령사회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와 기업에서 네. 지혜와 경륜 있는 시니어를 좀 활용하는 예. 그런 역발상으로 인해서 좀 시니어가 고령사회의 신성장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김 관장님. 네. 저는 노인 일자리는 그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지적 시각에서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돼 있고 또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일거리나 어떤 경제적인 그 금액을 쏟아붓는 그런 소모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회 안전망을 위한 그런 사회적 자본으로 좀 인식이 전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예. 네, 저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없으면 무전 장수할 수 없고 자 무업 일이 없으면 장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열심히 도전하고 그 도전하는 자는 자기 몫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본에서 가장 유행하는 네. 단어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예.
위에 쓰여진 취활이라고 하는 건 취업 활동입니다. 예. 밑에 있는 것은 종활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뭐 무덤을 만든다든가 뭐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런 죽음을 정리하는 일인데 발음이 똑같습니다. 슈트가츠라고 슈트가츠라고 하는데 1번 슈트가츠로 살 것인지 2번 슈트가츠로 30년 40년을 살 것인지 네.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1번 슈트가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야만 우리 국가가 건전한 국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오늘 뭐 약속 받으신 것도 많고 생각하실 거리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숙제를 예. 많이 안고 갑니다. 도위에 가서 하여튼 네네. 잘하도록 하겠고요. 예. 저는 도를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일단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님들은 우리나라의 그 노인 복지가 OECD 국가에서 최하위다 이런 점을 좀 아시고 명심하시고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청북도 민선 7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전개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중풍 걱정 없는 충북과 9988 행복 지킴이 나눔이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 민증제 등 다양한 사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서 예.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사업들을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저희 도의회는 뭐 문을 열고 기다릴 테니까 뭐 안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또 펼쳐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잘 내용을 살펴보고 하여튼 충북 노인들이 그래도 다 도 노인들보다는 좀 낮게 사신다 이런 소리를 좀 듣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모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인 일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곧 이제 노인이 됩니다. 뭐 저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100세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토론 진행해봤습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노인들의 3대 고통 하면 빈곤, 그리고 질병, 고독이라고들 하죠. 이 세 가지 고통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자리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 실질적인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 정책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